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게뭐 엄청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 기쁘게 했으면 같이 창출된 거예요. 그걸 사람 불러다 기쁘게 해보세요. 얼마가 드는지. 여러분이 싸게 해결하시면 훌륭한 거예요. 그쵸? 비싼 식당 가서 돈 내고 그 기분 낼 거를 싸게 해서 그더 행복감을 느끼셨다. 그럼 엄청난 창출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인정받는 시대로 갈 겁니다. 예전에는 딱 획일화된 거. 획일화된 상품, 획일화된 과정, 대량 생산, 이런 게 주였다면 앞으로는 한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게 진짜죠. 만족감이 와야 진짜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섬세한 만족을 더 추구할 거예요. 또 인공지능 로봇이 못하는 걸 인간이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런 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더. 로봇보다 더 섬세한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게 인간이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 분야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박찬호나 뭐 그런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시라. 왜냐. 그분들도 운때가 맞고 다 여러 가지 맞아서 또그간 거지. 그분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글러브 안에 공 집어넣는 거. 평생 연구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만약에 주방에서 요리만 했다고 해도 그게 가치는 가치가요. 그게 인류 호텔 요리사랑 결국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뭔가를 했다. 또그 밖에서 그돈 버는 분들 입장도 또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더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갖는 의미인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그 시대에 운이 만든 거죠. 내가 가진 재능이 우연히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걸로 또더 많은 부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또 근본적으로 고귀하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때그때 뭘더 선호하고 뭘로 감동받느냐 이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는다고 10년 뒤에도 계속 인정받는다는 게 없어요. 사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다 보면요. 그 시대에 또 어떤 여러분이 지금 전혀 무시하는 재능이 그때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재능이 더 고귀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그 재능에 얼마나 보살 정신을 넣어서 하느냐. 그게 우주적으로 제일 가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결국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 더 보살도를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다 보면. 그러니까 운도 맞고 내 재능도 거기 마침 맞고 하면 좀더 하는 거고. 만약에 같은 재능을 다른 시대에 갖고 태어났으면 별볼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재능하고 사회가 원하는 거랑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다 따져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런 길을 택하시면 되지. 꼭 다른 사람은 엄청난 귀한 재능을 타고나는데 나는 되게 이것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들어가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뭐 인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뭐 직업 그 하는 분들 결국 뭐 컴퓨터 좀잘 다루거나 뭐그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딱 필요할 시기니까 그 사람들이 연봉이 좋고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